워터밤 서울 2022가 26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으로 워터밤 서울 2022는 관객과 아티스트가 팀을 이뤄 상대 팀과 물싸움을 하며 음악을 즐기는 음악축제인데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가 다시 개최된 행사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형 페스티벌이라 수많은 K-POP 스타들이 라인업에 올랐으며 여자 아이들 역시 무대에 올라 톰보이 등을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멋진 무대를 선보인 후 슈아는 26일 네이버 V앱 라이브에서 무대를 떠올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 방금 워터밤 하고 왔는데 물 안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몰랐다. 너무 놀랐다며 누가 그렇게 물을 얼굴에 쏘냐. 렌즈를 낀 상태여서 물을 피하다 눈을 떴는데 한 30초 동안 사람이 안 보였다고 토로한 것인데요. 이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적당히 살살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얼굴로 쏜 사람 다 봤다. 길에서 만나지 말자고 말했죠. 실제로 팬들이 공개한 직캠에는 슈아가 공연을 하던 중 얼굴에 물총을 맞아 무대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일부 관객들이 멤버들의 얼굴에 물을 쏴대자 멤버 소연은 다 쏴도 되는데 눈에만 쏘지 말자. 여러분을 보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었죠. 나 이제 다 쏴도 되는데 눈에만 쏘지 말자. 보고 싶어요. 이런 소식을 본 네티즌들은 렌즈 끼고 있었다잖아. 화장도 다 한 상태인데 얼굴은 피해서 쏴야지 생각이 없냐. 얼굴로 완전 조준하네. 화장해서 눈도 더 아팠을 텐데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진짜 화난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